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She leaves.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e leaves. 문장 완성. Where does she live? 되겠죠. 어디서니?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In 서울. 되겠죠. She lives in 서울.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She will live here, lives here.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Will she live?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끊어읽기 표시해줘야 되겠네. 어디에? Will she live? 누가다? 누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야.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그쵸?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다음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You understand.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understand의 뜻이 뭐니까 you understand는 무슨 뜻이야? 너는 이해한다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너는 이해할 수 있다 같은데요. 유 캔 언더스탠드고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양념시고요. 양념 뒤에 하다시가 오면 되는데 언더스탠드 뜻이 뭐니까 이해하다니까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You understand가 아니죠. 그러면 첫 단계 넌 이해할 수 있니?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이 눈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 바로 문장 대문자로 그래서 쓴 거예요. Can you understand?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문제죠. 이해할 수 있냐?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대신에 it을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 난 그걸 이해할 수 있어. Yes. Understand it.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No, I can't understand it. Can you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No, I can't understand it.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말은 understand가 있으니까. Yes, I can. 그 다음에 No, I can't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갑자기 왜 소리를 내는 겁니까? 잠시만요. 조용히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콘서트, 그 다음 뭐? Begin. 오케이. 아, 그렇죠. Begin.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하다시고,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시작한다. It begins.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The concert begins. 그렇죠. It begins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Does the concert begin? 그렇죠. Does it begin? 하고 똑같아. It begins를 Does it begin? It begins. Does it begin?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해요? What time does it begin?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OK,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요. It begins. 뭐, it begins. 끝인가요? It begins. 모르겠다. 여섯 좀더 하고 써.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